최근 방송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하면서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한다고 예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방과 창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경제를 모방형 자본주의와 창조적 자본주의 경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도상국까지는 모방형 인간 인적 자본을 통해서 모방형 자본주의가 필요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능력이 필요한 창조적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전략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그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제 개편, 근로 현장의 개혁 등이 경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교육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교육 전환, 이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조적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교육이라 하면 보통 학교 교육을 생각하시겠지만, 먼저 교회 교육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 교육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교육의 전환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창조적인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회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공동체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배울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구약의 말씀, 곧 율법을 토대로 하는 모세오경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사실은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듣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의 원형이었고 출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핍박 이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모인 모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간증하고 또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편지나 여러 글을 남김으로써 그것이 말씀이 되어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몸소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간증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내게 임했는지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는 이제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출발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고 그 성품을 본받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나, 이전에 있는 나, 옛사람 나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부신학교 학장이었던 닐 앤더슨 교수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불량배로 생각한다면 정말 불량배처럼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승리와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분 변화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변화됐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신분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결정할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그럴 때도 있고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죄의 종으로 타도록 더 이상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너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대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왕같은 제사장, 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냈다. 너희는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을 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절제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형제우애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을 더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또한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로버트 뱅크스 박사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에서 초대교회의 새로운 풍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한시경에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집 뒤편에 모였다. 전날 밤 식사하고 남은 음식이 얼마간 있었다. 약간의 고기, 올리브를 곁들인 신선한 샐러드, 과일과 견과류, 빵이 있었다. 그러나 노예들은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에 먹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누워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는 우리의 주간 친교 모임에서 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거기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은 조그만 농촌 마을입니다. 한 200호 정도가 사는 농촌 마을에서 150호 정도가 융가들이 모여 삽니다. 시족 사회죠. 그런 곳에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골의 풍경은 그랬습니다. 밥을 다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교자상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에 겸상을 해서 따로따로 먹도록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부엌에는 교자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특별히 같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것은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넉넉치 않은 삶에서 반찬을 하나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차려서 계속 봉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자는 그 상에 잘 못 앉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40년 전, 50년 전 농촌에 시족 집단들이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모임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사회를 뛰어넘는, 그래서 종이나 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계급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니까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아주 표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깨달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겉으로만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파악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실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씀씀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가? 정말 코람데오에 실천하려면 어떤 삶이 내 삶에 적절한가? 늘 고민해야 돼요. 도덕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세속문화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정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너희들이 어려울 거야, 많이 힘들 거야, 때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야 라고 예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너희가 공격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얽어맨 것을 끊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그 모든 얽어매는 것을 풀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들어와서 악인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바로 직전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의 삶이 그냥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할 때가 있을 거야.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쩌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대로 사람에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들이 부지런합니다. 우리 주차위원, 안내위원,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드리지만 저분들은 1시간 전, 2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차위원으로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할 때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은 다 부지런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부지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지런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꾸어가는 능력을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부지런함이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예전엔 시골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때였잖아요. 그때는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두세 배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부지런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선지자들도 강팍한 마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감정이 없는 마음, 고결한 감정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무감각하고 무감동적이고 어리석은 무엇에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마음. 아마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면이 없, 다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의 그 무감각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주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해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부드러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내 규례를 너희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과 내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신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이대한 목회자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 최고의 과제는 사명을 아는 일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는 인격을 캐리그마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인격과 세상 사람이 보는 인격은 다릅니다. 참 그 다음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흠이 있어도 그 허물과 실수까지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때 그 인격을 위대한 인격자로 인정하십니다. 흠이 있어도, 실수해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를 따르는 목회자는 많은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잠실 체육관처럼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것 같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선언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유는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기능자로 전락해서 뭔가 폭발적인 것을 잘 이룰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은 알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요. 예수 믿고 얻는 것은 예수요. 예수 믿고 남는 것도 예수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출발이었고 기도였고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 물질, 건강 다 놓고 갑니다. 오직 남는 것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이 오직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려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신교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말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신분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